눌러도 불 안 켜지는 거. 근데 예를 들자 이거 눌렀어. 네. 뭐가 작동하는지 작동을 했, 이렇게 해서 뭐가 작동 이렇게 해서 얘 작동 아 이게 파워 라인이라고. 작동은 되네. 아 돼요? 되는데 좀 그렇죠. 아 그리고 전구를 어디다가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코일 앞에다가 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켜지긴 켜지잖아요. 아니지. 얘가 작동했을 때 이 폴이 하나 더 남잖아. 그 폴에 연결하고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왜? 아니 이게 폴이 하나 더 있잖아. 스위치. 이거 그냥 메인. 네. 이건 메인 스위치. 메인 스위치 이렇게 쓰면 되고 PB가 아니야. 네. 이거 토글로 할 거지? 네. 이 회로를 쓰려면 여기에 별도의 홀딩 회로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 선에 그냥 연결해서 뒷단에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예를 들면 봐 이게 오픈이야. 오픈 딱 눌렀을 때 쭉 계속 오픈되고 오픈이 된 상태에서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릴레이 제가 처음 써봤는데 이거 이것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데? 응. 자동차용. 이게 다 자동차용. 자동차에도 뭐 제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어디에 쓰느냐에 달렸지. 릴레이는 뭐 용도야. 화물차보다 일반 승용차가 더 많잖아. 그리고 튜닝을 하는 사람들도 화물차보단 10V 이제 승용차가 많지. 화물차가 많니? 정보가. 아 여기다가 직접 납땜해서 붙였구나. 하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리판에다가. 네. 어, 안 되나요? 아니, 저, 솔직히 DC 이거는 처음 봐가지고, 뭐, 언제. 아, 그러니까, 임마, 이게 처음이니까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고 해야지. 자동차의 그 미등. 네. 미등에 들어가는 소켓이 있거든? 그 소켓에 얘가 가서, 그 기존 배결종을 빼고 얘가 딱 꼽게끔 설계가 된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딱 꼽으면 맞을 수 있는 단자만 구리선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만한 선 세 개를. 아, 그럼 원래는 이걸 맞는 소켓에 꼽고 그 소켓에서 나오는 다리에다가. 그치. 저 오늘 그 뭐지? 토글 스위치로도 이것도 14V 짜리네. 아 그거 써진 게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24V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승용차용이야. 어? 근데 동작이 왜 그럼 되는 거야? 그 전격 전압이 안 맞는 거야? 전압은 안 맞아도 전류가 약하거든 얘는. 그러니까 작동은 했지. 이렇게 해서, 이제, 너는 시한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TNT만 딱 넣어놓고, 탁, 여기 타임 세팅해서 탁 넣어놓고, 어디 갖다 놓는지 시한폭탄이 되는 거잖아. 시한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야. 회로를 구성을 할 때 전원을 뭘 쓰느냐에 따라, 외부전원 쓰느냐, 배터리를 쓰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품의 한계. 그 중에 LED는 적용되지 않아. 워낙은 워낙에 종류별로 얼마든지 충분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LED는 적용이 안 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 모터가 문제였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여야 되잖아. 네. 그래서 자동문도 문도 움직여야 되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모터를 써야 하는데 모터가 가격대도 7,500원이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높은 전압을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4.5까지 내려갔어. 전선으로 할 거냐, 납땜으로 할 거냐, 이런 걸 구성해서 지금 납땜 배선까지 사고 또 새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에 맞는 부품을 또 새로 사온 거죠, 이게. 여기는 스위치 같은, 여기 이건 센서고, 릴레이. 이런 릴레이. 이게 릴레이야. 그리고 이걸 하면서 배선에 관련된 공부도 좀 해야 되거든. 배선 정리. 왜 배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데, 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몇 번만 하면 여기가 끊어질 거라고. 이게 지금 전선도 굴지. 네. 그 내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로드도 받지. 그럼 계속 이렇게 눌린단 말이야, 이렇게. 네, 이거 끊어져요, 금방.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배선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얘가 얘보다 강해서 이건 볼 것도 없어. 다 끊어져요, 나중에.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아, 그렇죠.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뒤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나중에 유지보 어, 유지보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한다고. 뭐 이따구로 만들었어 하고 욕 봐가지고 먹는 거지. 이게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러면 아, 이 전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선도 이런 전선을 쓰면 안 되고 쓴다면 얘를 여기에 다 고정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다 이렇게 쓰고 이걸 고정을 해놓고 만약에 스위치 고장났다 그러면 스위치만 교환해 주면 되지. AS 할 때 되게 편하겠네. 굳이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돼? 거기 다 인터넷에 있어. 그것도 네가 그 경험 중에 하나야. 그것도 배워가는 거지. 스위치도 이런 스위치도 있어. 이건 불켜져 여기에. 이것도 그러면 이거를 기용했으니까 이거를 저기다가 다시 옮겨봐. 제대로 고정을 한번 더 해봐. 여기다가요? 어. 아 배선 같은 거 깔끔하네. 어. 이거 다 납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다리 엄청 짧아. 아이 진짜 보고만 있어도 막 오픈! 딱 눌러서 문이 찍 열렸어. 딱 열렸다고 오픈이 꺼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하고 센서는 작동, 모터만 하고 작동되는 게 센서가 지금 멈추는 거잖아요. 센서로. 그러니까 후임 폴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폴딩을 만들어서 얘는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메인 딱 키면 현재 오픈 상태면 오픈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아니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클로즈 상태는 클로즈에 계속 그러면은 아니면 둘 다 그냥 켜놔 그럼. 귀찮으면 그냥 메인 스위치 딱 키면 오픈 클로즈 불이 딱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오픈 누르면 열리고. 아, 더 안 이쁘잖아요. 그럼 홀딩을 할 거야? 네. 그러면 메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누르고 그냥 그, 저는 그것만 그거 생각했거든요. 그냥 센서 그냥 센서 단에 있는 홀딩을 붙여서. 그러면 눌렀을 때 쭉 열려서 열리고 나면 꺼지고. 아 그렇게 한다고? 네. 그러면 이 센서에 너 지금 라인이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어부와 실제 동작부가 원거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 뭐 기계장치가 그렇죠, 원래 그래. 그래서 원래. 현재 얼마나 작동되는지 작동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네. 하거든. 근데 엘리베이터는 오픈하면 바로 옆에서 보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메인 스위치를 딱 켜면 오픈 클로즈가 동시에 불이 딱 켜지는 거야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오픈 누르면 쭉딱 끝. 클로즈 쭉 끝. 그럼 이거 붙이면 그냥 되지. 메인 전원만 연결하면 되지. 그럼 홀딩 헤러 여기다 안 넣어도 되지. 안 예쁘잖아요. 아니면 굳이 홀딩 회로를 넣는다면 내가 얘기했지. 열렸을 때 꺼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잘 들어봐 좀 들어봐. 자 메인 스위치 켰어. 네.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언니 힘든 게 좋아? 아니 나 안 힘들어.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선생님 대고하시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다 또 이쪽 잘 들어봐. 메인 스위치 켰어. 그러면 램프 불은 안 들어와. 네. 그러다가 오픈 딱 네. 누르면 쫙 작동해서 딱 아 오픈 됐습니다 라는 거 표시해 주는 거지. 계속 켜져 있다가 그럼 클로즈 상태는 계속 클로즈 그렇지. 그러니까 후입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여서 그 상태에서 후입 클로즈 누르면 쭉 닫혀서 딱 닫히고 그냥 클로즈 된 상태를 유지.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얘가 좀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가 굳이 어렵게 하겠대. 그래서 내가 더 어려운 걸 얘기해 줄게. 자 메인 스위치 딱 켰어. 그러면 오픈 클로즈가 딱 들어와. 일단 둘 다 들어와. 오케이? 둘 다 딱 들어왔다가 어 나 이제 왜 오픈 스위치가 여기 있구나 클로즈가 이거구나 알아야 되니까. 그치? 아 이거구나. 오픈 딱 눌렀어. 그러면 문이 쫙 열리는과 동시에 얘도 깜빡깜빡 하는 거야. 오픈 중입니다. 플리커 쓰는 거지. 진짜 힘들겠다. 어. 그러면 오픈하는 동안은 플리커 깜빡깜빡 하면서 문이 쫙 열려. 플리커 안 쓸 그래서 딱 열리면 딱 그대로 켜져 있는 거야. 요거랑 네. 요게 LED라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붙잖아. 얘를 없애면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은 얘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일로 가야 되잖아. 일로 가거나 얘가. 그러니까 이 밑으로 오요. 응, 일로 가야지. 네. 그러니까 다시 그려야 된다고. 네. 아 이게 접점 왔다 갔다 하는 소리인가요?
들려? 난 안 들리는데. 어, 아니. 들려요. 내 손에 느낌이 와서 내가 지금 아는 거지, 소리는 안 들려. 딱딱 소리 나는데요? 나? 엄청 크게 들리는데? 소리가 난다고? 네. 점프도 해야 되겠네요. 그치? 다르지? 가운데가, 아, 가운데가 컴이네. 그리고 이쪽이 NC고 NC. 이쪽이 NO야. 이그! 어떡해. 잘만 만들어 놓으면 이쁘겠다, 야. 글씨 확실히 보이는데. 자꾸 찾다가, 어, 여기서 괜찮겠다 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쓰고 싶어서 회로를 바꿔. 아, 이것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가지, 이게. 이렇게 놓으면, 건전지 방전될 일이 없지. 어, 좀 버스도 해주세요, 그럼. 여기 붙어도 괜찮지. 그리고 나중에 쓸 때 요것만 딱 빼서 쓰면 돼. 오케이? 네. LED 뜨면 뭐 커봐야 이만할 텐데 좀 약간 엄매를 좀 균형이 안 맞지 않나요? 박스는 엄청 큰데. 아니지. 그 안에 이제 배선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걸 내가 준 거야. 지금 이렇게 만들까봐 네가 좀 크고 넉넉해야 배선 정리를 제대로 하지. 그리고 아, 예를 들면 컨셉이다 그러면 신호등이잖아. 그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여기다가 램프 세 개를 달고 밑에서 제어해도 되는 거 아니야? 위에다가 세 개를 어떻게?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램프 세 개를 이렇게 달면 되지. 신호등처럼 진짜로. 아, 형광보도처럼 아래 거. 응. 이렇게 해도 되고. 굳이 이렇게만 할 필요가 없잖아. 고장. 아, 제 이게. 이게 한숨 쉬. 너 때문에 내가 한숨 많이 쉰다, 그지?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안에 공간을 넉넉해야 된다. 초보기 때문에. 네. 원숙해져야 이게 작은 걸로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은 안 돼서 일부러 큰 걸 준 거니까 좀, 말 들어. 여기다 넉넉하게 해서, 전선도 적어도 얇은 걸로 해서, 이 안쪽에 딱 붙여갖고, 갖다 던져도 고장나지 않게. 어? 바닥에 막 굴고 굴러다녀도,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서 정상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 몇 번이 뭐냐? 한 번만 떨어뜨리면 이거 작동 안 돼. 맞아요. 이거 솔직히 뺐다 끼면서 뭐 빠져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 그러려면 어떻게 여기다 램프를 고정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배선 어떻게 고정해야 되는지 다 공부해야지. 건전지 박스가. 이거는 좀 넉넉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작은 사이즈로 한다 그러면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앞뒤로 4개 들어가는 건전지 박스. 그렇게 써야지 공간이 적게 나오는데, 이런 건전지 박스만 이만해서 이게 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건전지가 왜 8개씩이나 들어가요? 그러게.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그러지 말고, 내가 물어보고 같이 구매하고, 정보교육도 좀 하고, 그치? 내가 이번에 12V로 이런 걸 찾았는데 어때요? 물어보고, 그거 괜찮다. 그러면 바꾸자. 그러면 같이 다 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어차피 솔직히 말해도 아는 거니까 그냥 제가 너무 그냥 대충